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세계 체스 연맹 그랑프리 경기 같이 한번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룹 리그 마지막 경기이자 또 이제 6라운드 경기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다른 그룹도 굉장히 재밌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A그룹이 좀 이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제 궁금증은 히카루 나카무라가 과연 이제 그 그룹 스테이지를 뚫고 녹아웃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리고 도전자 결정전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자,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히카루는 러시아의 젊은 그랜드마스터인 안드레이 에시펜코 선수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에시펜코가 100으로 2-4로 경기를 열었고요. 자, 경기는 2-5로 일단 진행되는데, 자, 두 번째 수에서 비숍이 빠르게 C4칸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이탈리안 게임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백에 나이트가 나오고 흑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비숍이 나가는 이탈리안 게임과 다르게 요거는 이제 비숍 오프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지금 여기 E5 폰에 대한 압박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흑이 다음 수가 일단 강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흑이 다른 나이트를 꺼내가지고 오히려 먼저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이 폰으로 지키니까 다른 나이트 꺼내가지고 얘가 이제 A5 가서 이 비숍을 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이 지금 여기서 그 F나이트를 전개를 안 했거든요. 나이트를 F3칸으로 전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백한테는 좀한 가지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비엔나 게임처럼 백이 이제 F4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F파일을 여는 이런 플레이가 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백이 노리는 부분은 이 비숍과 좀 연계해가지고 이제 F7한테다가 이제 공격을 좀 집중하는 이런 플레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히카루가 나이트를 A5칸 바로 이동해서 이 비숍을 먼저 잡게 되죠. 비숍을 제거하고 나면 지금 백이 의도하는 이런 공격을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자 퀸이 F3칸 일단 전개가 되면서 일단은 밖으로 나왔고요. 자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이제 기물들을 전개를 해요. 자 흑이 일단 비숍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 폰들이 8개씩 전부 다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트가 꽤 활약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은 포지션이에요. 자 서로 간에 이제 캐슬링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후 경기 양상을 일단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백이, 좀 이제 특징적으로 여기 지금 더블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더블폰 그 이제 덕택에 지금 D5칸을 강하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미오픈 D파일도 있으니까, 사실 D파일에서는 이제 백이 좀 경기를 풀어가기 좀 쉽다? 이렇게 이제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뭔가 이제 좀 확장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백은 지금 더블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파일과 C파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단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B4만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폰에 약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블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기동성이 좀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A폰이 전진하는 건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죠. 아니면 흑이 역으로 지금 A5, A4 이렇게 지금 밀고 나와가지고 이 백의 이그 기동성이 떨어지는 폰들을 위협하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나이트가 A4칸을 지키고 있어서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이트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이폰 구조를 좀 망가뜨리는 자 그런 플레이는 이제 좀 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퀸사이드 쪽에서는 요 정도의 이제 좀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흑이 이제 브레이크를 어디서 시도를 할 것이냐. 왜냐면 백이 지금 이 넓은 공간을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이걸 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흑이 좀 노려볼 수 있는 브레이크는 C6하고 D5로 밀고 나오는 요런 플레이가 하나가 있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F5로 이렇게 지금 킹사이드 쪽에서 확장하는 자 그런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흑의 폰들이 이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F5가 조금 더어좀 맞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F5만 딱 나오고 나면은 이 킹사이드 쪽에서 이제 상대를 압박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기죠. 가령 지금 백이 뭐 나이트를 곧장 배치해가지고 뭐 이제 나이트 교환되면서 폰 구조가 닫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흑에 이제 F5 이 확장이 조금 더 힘을 받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백이 지금 D5칸을 강하게 잡고 있긴 하지만 흑이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중앙에서의 이제 폰 우위를 바탕으로 흑이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당장에 뭐 나이트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는 조금 이제 좀 무리인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백도 어느 순간에 조금 좀 위험을 감수하는 플레이이긴 하지만 F4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F4로 올라가면은 이쪽에서 뭔가 폰 구조를 열고 나이트가 이제 뛰어들면서 이제 그 공간 우위를 활용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왜그 위험을 감수하냐면 이 F4이 올라가서 상대 폰과 교환되고 나면 결국 이제 고립된 폰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E5 칸이 이제 흑이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또 상황이 되니까 제가 백이 F4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의 위험도가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 경기 영상 또 이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백이 A4로, 일단 퀸사이드 쪽 먼저 확장을 하고요.
자, 흑은 나이트를 뒤로 빼서 F5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자, 백은 A5로 한번더 올라가려는 일단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A6까지 허용하게 되면은 이건 흑 입장에서 좀 불편해지거든요. 뭐 가령 지금 흑이 좀 이제 좀 천천히 뭐 다른 수를 두고 있다. 그러면 A6 딱 올라갔을 때 이걸 잡게 되면 A파일이 열리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겨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폰을 전진한다고 하더라도 나이트가 뭐 후에 B5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폰이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룩이 묶여버리거든요. 자, 그 말은 나이트를 이용해서 그 룩을 묶어놨으니까 이건 이제 백한테 조금 좋게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카루가 여기서 상대 전진을 막기 위해서 A6를 둡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F5로 곧장 포지션 열면서 싸우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이제 경기가 좀 어질러지는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A6로 요 폰의 전진부터 막아둡니다. 그리고 얘가 좀 많이 전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얘가 좀 나중에 약점으로 좀 드러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그 연계가 되는 거냐면 이 백의 B폰과 C폰이 전진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 자, 그것 때문에 요 폰이 좀 약점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B4로 따라오면서 이걸 지켜주기가 힘들거든요. 이걸 만들기까지는 C3, B4 뭐 올라가면서 이 D5 칸에 뭐 기물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해집니다. 자, 나이트를 G3 칸 배치해서 이제 흑이 F5로 나오지 못하게 일단 저지를 한번 해버렸고요. 자, 나 비숍이 빠르게 나와서 교환하자고 합니다. 지금 흑이 비숍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포지션이 거의 닫혀있죠? 그러니까 지금 백과 흑이 폰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숍이 좀 활약할 수 없는 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흑의 폰들은 대부분 지금 어두운 칸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지금 흑한테는 이 어두운 색 비숍이 나쁜 비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 좋은 비숍과 빠르게 나와서 교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이트가 F5 칸 올라갔고요. 자, 비숍 교환되고, 자, G6로 나이트를 밀어냅니다. 자, 나이트가 E3 칸으로 오고 나니까 이제는 나이트가 이제 D5 칸에 이제 자리 잡는 이런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비숍으로 잡더라도 다른 나이트가 하나가 더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히카루가 지금도 F5가 좀 가능하긴 한데, 지금 또 F5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폰이 교환되면서, 이제 백이 B7 폰?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이제 플레이도 조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C6부터 하고 갑니다. 자, 이거는 뭐 D5를, 뭐, 이후에는 좀 노려볼 수 있긴 하지만, 뭐 사실상 지금 백이 좀 강하게 지금 D5 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D5 좀 전진을 만든다기보다는, 뭐 이후에 F5를 했을 때, 요 대각선을 좀 이제 닫고, 그 다음에 이 나이트의 움직임들 제한하겠다, 요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흑이 이 C6 폰과 G6 폰을 이용해서 지금 나이트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전초 기지들을 좀 뺏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C6 하면서 지금 요 A5 폰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지금 백이 지금 수비를 위해서 기물이 묶일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룩이 A1으로 가서 일단 지키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퀸이 E7 칸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흑도 지금 C6라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얻긴 했지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얻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D6 폰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수비 부담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퀸이 뒤로 빠지면서 백이 이제 F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요소와 동시에 지금 D6 폰에 대한 압박을 걸게 됐어요. 자, 룩이 배치되면서 미리 일단 수비를 한번 해주고요. 자, 퀸이 D2 올라오면서 이제 룩까지도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 나이트가 나오면서 일단 미리 약점인 칸을 수비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백이 F4로 올라가죠. 자, 여기서도 이제 백이 그냥 무난하게 뭐 이제 F3 같은 수로 조금 지키고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천천히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거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 흑이 이제 나이트 H5 이후에 이렇게 지금 F4 칸에 배치하면서 이후에 뭐 F5 연계되는 이런 그 경기를 좀그 적극적으로 풀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F4로 먼저 지금 성공을 날리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난타전이 진행이 되는 자 그런 그림이에요. 자, 폰이 교환되면서 이제 여기 있는 폰이 이제 고립된 폰으로 약점으로 남았지만 그 대가로 백이 이제 F5에서 이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을 일단 만들게 됐어요. 자, 나이트가 H5 가서 룩 한번 밀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퀸까지도 배치가 돼서 이제 어두운 칸들의 이제 좀 공략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로 간에 어두운 색 비숍이 없고 지금 백의 나이트들이 또 이제 어두운 칸에 있거든요. 나이트는 자신이 위치한 그 칸과 다른 색 칸을 이제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칸에 대한 지금 좀 약점들이 있어요. 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앞서 보시면 이 고립된 폰, 요 앞에 있는 칸도 지금 퀸이 좀 써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는 A5 폰, 여기에 대한 지금 공격도 같이 좀 넣어주고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에시펜코가 여기서 그냥 룩을 F1칸으로 끌어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였어요. 지금 여기 있는 폰을 지키지 않고 자, 룩을 끌어와서 이제 공격에 집중을 하는데, 자, 히카루가 그냥 폰을 잡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흑이 폰을 하나 득점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흑한테 좋은데,
근데 당장에 이 킹사이드 쪽을 뭔가 지켜줄 수 있는 뭐 퀸도 좀 자리를 좀 비우게 되고, 게다가 지금 백이 오픈파일도 가지고 있고, 지금 기물들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활동적인 칸들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백의 공격이 조금 매서울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폰을 투자하면서 지금 공격을 얻게 됐는데, 자 SCP-5의 선택은 바로 G4로 올라가서 일단 확장해서 나이트 한번 밀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를 F5칸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지금 퀸을 밀어냈기 때문에 요전진이 일단 가능할 수 있었던 자, 그런 요소가 생겼고, 나이트가 F5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이거를 잡을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 잡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 백이 이걸 폰으로 되잡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폰으로 잡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비숍이 공격당하면서 한 수를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 뭐 비숍이 도망간다 그러면은 퀸이 H6칸으로 따라오면서 지금 F6도 위협하고요. 그다음 룩 H3로 상대 H7칸을 노려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폰을 잡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게, G폰을 잡으면은 G파일을 좀열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열어두는 게이 킹의 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G파일에 대한 공격보다는 H파일로 뭔가 뚫고 들어가는 자, 그런 그림을 만들 텐데, 뭐 가령 비숍이 도망가고 이제 퀸이 온다 그러면 이제 흑은 이걸 지켜야 되니까 F6로 일단 폰 전진 막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이 와가지고 수비를 할 텐데, 이게 이 파일이 좀 열려있는 것과 이제 닫혀있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당하고 나면은 이제 흑이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도망을 칠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일단은 이 파일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도망갔을 때 퀸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진행되는 게 조금 더 이제 백한테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히카루가 이걸 잡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퀸이 E5 칸에 오면서 일단 수비를 하는데, 자, 나이트가 H6까지 들어가면서 체크를 겁니다. 자, 이러면은 F7까지 이제 위협을 할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백 입장에서 조금은 아쉽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폰을 잡을 수 있긴 한데, 그리고 이게 잡게 되면은 뭔가 퀸과 퀸을 동시에 걸어가지고 기물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잡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백이 요 폰을 잡는다 그러면은 지금 포크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이건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창 교환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흑이 킹 G8으로 이룩 한번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룩을 이제 FA칸으로 끌고 올 거예요. 지금 폰을 잡게 되면 이제 흑이 지금 오픈 파일을 잡을 테고, 지금 백이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폰 약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보시면 지금 여기 폰들 전부 다 약점이고, 또 킹도 노출돼 있고, 나이트가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뭐 포크 위협과 또 H3 연계해서 지금 이 백의 킹을 좀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흑이 앞서 여기서 A5에서 폰 하나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폰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가령 이렇게 룩까지 교환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흑이 기물에서 전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폰 구조적으로도 더블 폰, 고립된 폰, 지금 백한테는 약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흑은 지금 굉장히 좋은 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흑이 바라는 일단 엔드게임이라고 일단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폰을 잡고 들어가지 않고, 자, 나이트를 하나 더 던집니다. 자, 여기서 에스펜쿠가 지금 앞서 나이트를 F5칸에 일단 집어넣는데, 이번엔 D5칸에까지 집어넣게 됐어요. 자, 요거는 잡을 수 없다는 게 조금 더 명확하죠? 왜냐면 이거 잡게 되면은, 그러니까 백이 이거를 일단 되잡게 될 거고, 이러면 이 비숍이 이 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의 비숍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F7칸에 들어오는 요 포크를 막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이제 교환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아마도 흑이 뭐 F5로 밀고 나오면서 이제 경기를 풀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그냥 기물이 교환되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상 흑이 요걸 이제 폰을 이용해서 공짜로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히카루는 여기서 이제 다르게 일단은 그 경기를 풀어가죠. 여기서 이제 G5로 둡니다. 이 G5가 당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일단 저도 딱 보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게 히카루의 좀 다음 그 수순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수였습니다. 흑이 바랬던 거는 지금 G5 밀어가지고 F4칸을 컨트롤 했거든요. 지금 당장에 F4칸에 뭐 나이트가 배치될 수 없는 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히카루의 그 다음 수를 보시면은, 아, 이 F4칸이 중요하구나라는 걸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백은 퀸까지도 F2칸에 배치해서 지금 F7에 강한 압박을 거는데, 자, 히카루가 노렸던 거는 바로 F5 전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진하고 나면은, 지금 비숍이 뒤로 도망갈 수 있는 요런 일단 칸을 확보를 했어요. 자, 그 말인즉슨 이제 흑이 요걸 이 나이트를 폰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일단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일단 폰을 일단 잡아내야 되고요. 지금 나이트로 잡는 건안 되죠. 잡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잡히면서 이거는 네, 흑이 기물 하나를 따내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 폰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숍이 그냥 나이트 한번 제거하면서 일단 한수 이제 벌어 가고요.
자, 그 다음 퀸이 딱 F6 오면 여기 있는 나이트가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F5 딱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 백은 이걸 G폰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자, 비숍이 공격당했을 때 나이트를 잡으면서 일단 수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 교환 한번 만들어지고 나니까 자, 흑이 나이트를 H5 이동해서 이렇게 지금 F4칸 이제 배치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히카루가 여기서 이제 G5 밀었던 게 이제 나이트 H5에서 이렇게 배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이 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F5 칸요그 브레이크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G5 보자마자 아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F5가 지금 백이 F5 칸을 강하게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자, 근데 요걸 만들고 나니까 자, 흑이 나이트를 굉장히 좋은 칸에 배치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을 일단 만들게 됐어요. 자, 백이 E파일을 일단 잡아냈고요. 자, 퀸이 뒤로 빠지면서 나이트 공격하니까 나이트가 뒤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흑의 나이트가 이제 F4칸에 자리를 했고요. 자, 통과한 폰이 한번 전진하는데 퀸이 D7칸 오고 나니까 이거는 흑이 좀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좀 만들었죠? 지금 나이트도 이제 공격을 받았고, 게다가 그 뒤에 있는 H3칸에 나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포크에 걸리거든요? 그 말은 룩과 이제 나이트 교환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자, 여기서 에시펜코가 그냥 룩으로 나이트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교환되면서 이제, 좀 불균형이 만들어졌고요. 백은 나이트와 폰을 가졌고, 흑은 룩을 가진 이제 엔드게임 상황이 됐어요. 이건 충분히 할수 있는 교환이라고 볼수 있고, 게다가 지금 이 나이트가 좀 이제 활용 가치가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폰은 통과한 폰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더라도 지금 서로 간에 시간이 좀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 요게 이제 좀큰 변수로 작용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히카루가 오픈 파일 일단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에시펜코가 그냥 룩을 교환했으면은, 이거는 백이 조금 버텨볼 수 있는 일단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룩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잡게 되면 이제 폰이 올라가면서 룩도 위협하고, 이제 퀸이 F6칸 올라오는 게또 체크메이트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백이 승리하는 그림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퀸이 이 룩을 잡아야 될 테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요 폰을 하나 더 잡으면서 통과한 폰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한 번에 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룩을 F1칸으로 좀 이제 물으면서 이제 폰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이제 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폰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끔, 자,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놨죠. 자, 그 다음에는 백의 킹도 이제 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룩이 G파일 오는 게 이제 하나의 큰 위협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킹이 H1칸으로 달아났고요. 자, 퀸이 G6칸에 오면서 이제 상대 그 뒷공간 좀 노릴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룩이 G8 배치가 되지만 여기서 H5로 나이트 한번 밀어내게 되면 이 나이트가 더 이상 이제 폰을 지킬 수가 없는 자, 그런 그림이 됐고, 자, 나이트가 뒤로 빠졌을 때 히카루가 그냥 룩으로 상대 폰을 잡아내면서 이제 경기를 따내게 되죠. 상대가 항복을 일단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뭐 퀸이 교환된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백한테 가망이 없는 자, 그런 일단 그림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 뭐 퀸이 뭐이 교환을 피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 그래도 지금 킹이 좀 노출돼 있기 때문에 퀸이 이제 따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포크에 걸고 퀸 교환을 또 강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에 이제 나이트가 사실상 이 룩을 상대할 수 없는 자, 그런 그림이 되니까 이건 또 흑이 이긴 게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통과한 폰을 잡아내면서 히카루가 경기를 따내게 됐습니다. 6라운드 끝난 순위표 잠깐 보여드리면, 히카루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아로니안이 패배를 하면서, 그리고 히카루가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히카루가 이 진출을 통해서 지금 도전자 결정전 티켓을 얻게 됐어요. 히카루를 도전자 결정전에서 보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온라인 방송, 그 스트리밍에 집중을 하면서 사실상 은퇴한 선수라고 좀 여겨졌던 히카루가, 도전자 결정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히카루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지금 B그룹과 C그룹에서는 공동 선두가 나오면서 타이브레이크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룹 뒤에서는 타바타바에이가 아니시기리를 잡아내면서 그러니까 레이팅이 가장 낮은 선수였는데 마지막 라운드 승리를 하면서 준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계 체스 연맹 그랑프리 6라운드이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이후 준결승 경기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